저의 드레스룸인데요. 제가 옷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, 제가 가방은 소개를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옷장 안쪽에 있는 이 저의 가방들을 탈탈 털어서 저의 컬렉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옷장 속에 있는 가방들 다 꺼내봤는데요.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맞네요. 이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무드랑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가방을 구매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꼼데가나송 업무 플러스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제가 번개장터에서 10만원 중반에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세컨엔즈로 구매하는 게 요즘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여서 저한테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잘 맞았고, 수납은 좀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. 그리고 가게 안 잡혀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떨어지는데,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좀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, 이런 단점을 사실 보완할 수 있는 게좀 저는 파우치라든지 안에 좀 수납할 수 있는 걸 따로 넣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짐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좀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노트북 담을 때만 파우치를 쓰고, 여기 안에는 이제 15인치로 나온 아르켓 제품인데, 제가 13인치, 16인치 노트북 둘다 써봤거든요. 근데 둘다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대도 저렴하고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여기에 백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다니면 딱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여행을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넣고 어디 작업하러 다닐 때라든지 굉장히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포터 탱커 크로스백 스몰 사이즈고요. 귀엽죠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포터랑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건데,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. 제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광고를 할수 있었는데, 저는 이 제품을 골랐고, 사이즈가 좋잖아요. 네, 가벼운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키라든지 아니면 립밤이라든지 가벼운 정도가 담을 수 있는데, 단점은 이제 겨울에는 헤비 아우터를 많이 걸치니까 이게 너무 작잖아요.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 해서 파우치나 아니면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했고, 여름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가벼운 이제 셔츠에다가 이렇게 매면 굉장히 좋아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수납도도 좋고 내구성이 좋다. 예, 역시 포터다. 예.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터 탱커 크로스백, 이건 라지 사이즈인데, 이 제품을 저는 정말 잘 활용을 많이 했어요. 예, 딱 크기도 굉장히 적당하죠. 그리고 수납 공간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, 앞쪽에는 다양하게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, 예,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고, 제가 이걸 왜 많이 사용했냐면,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근데 카메라가 좀 큰데, 여기 딱 들어가더라고요. 그만큼 넓고 잘 되어 있다. 그리고 쿠셔닝이 딱 되잖아요. 촬영 다닐 때딱 가볍게 메고 좀 많이 다녔는데, 이 제품이 1년 내내 사용하기 좋아서 많이 또 사랑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에 웨이팅해야 된다 하더라고요, 이 제품도. 그렇지만은 저는 충분히 가격대와 효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터 탱크와 버금가는 아미아칼바 크로스백 제품이고요. 이 제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또 소개도 많이 해드렸죠. 톡톡히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도 있고, 또 이런 크로스백이 주는 캐주얼함도 있잖아요. 그래서 데일리백으로도 사용하기 좋고, 또 포터와 크게 다른 점이, 이게 포터는 조금 더 말랑말랑말랑해서 이제 사용할수록 그런 흐물흐물거리는 이제 성향이 강한데, 얘는 아직도 좀 질긴 느낌이 강합니다. 대신에 각은 잡혀있지 않아서 좀 이런 각안 잡히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비추천 드리고, 안에 수납 공간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. 안쪽에 큰거 하나,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, 저는 이렇게 짐을 많이 넣기보다는 이런 룩으로서 하나의 연출하는데 사용하는 또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드리스반 노튼 가방이고요.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죠. 제가 보면은 나일론 가방들 굉장히 많은데,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싶다.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가방을 좀 찾고 있었는데, 조금 더 저는 유니크한 걸 찾고 싶어서 이번 드리스반 노트를 구매를 했고, 컬러도 뭐 블랙, 브라운이 있는데 조금 더 유니크할 수 있는 그린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.
그래서 코트 매거나 아니면 좀 컨템포러리한 무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뭐 결혼식이 있거나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아웃핏을 연출하고 있을 때 딱 찰떡이고요. 또 제가 최근에 보그 재팬을 봤었는데 거기서 일본 배우분이 르메르 크로스상백을 막 후드에도 메고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런 가방은 이런 컨템포러리한 무드에만 어울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깨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컨템포러리한 무드 말고도 캐주얼하게도 착용해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다양하게 좀 활용하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튜디오 니콜슨 에코백입니다. 네, 토트백이고 크기는 라지 사이즈, 엄청 크죠? 저는 이 제품을 런던 갔을 때 스튜디오 니콜슨 매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문스타 제품을 사면 공짜로 줬는데 그때 한 두세 개 더 살 걸렸어요. 굉장히 크잖아요. 근데 이 큰 토트백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니콜슨만의 이런 감성이 있잖아요. 이 로고가 가진 그런 힘이 있으니까. 그래서 잘 사용했는데 단점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제 막 립밤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깊게 넣어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뭐 장 보러 갈 때 막 바게트나 되게 긴 거 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도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. 또 다른 에코백은 코스 제품입니다.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제품이 코스에서 송소수자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코스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무지개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게 송소수자를 대표하는 그런 시그니처긴 한데 하나의 인권 운동으로서 또 존중하고 또 이런 걸 좀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자주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. 은근히 많이 들어가고 짱짱해서 장 보러 갈 때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럴 때 수납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코스 트래블백 제품이고요. 제가 이런 보스턴 백을 굉장히 좋아해요. 예전에 폴로 좋아할 때도 그런 브라운 가죽 가방 같은 거 딱 메고 다니면 좋았는데 요즘에는 좀 모던한 스타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나일론의 또 코스 제품이 또 매력적이더라고요. 수납도 굉장히 잘 되고 이런 크로스백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메고 가기도 좋은데 보통 여행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카메라 장비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막 삼각대라든지 뭐 렌즈라든지 넣을 때 튼튼하니까 여기에 많이 넣어서 딱 들고 촬영에 갑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거의 전투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모던하잖아요. 코스답게 그리고 수납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잘 활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이것도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세컨핸즈를 사는 게 저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또 활용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 저의 가방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저도 가방을 이것저것 또 많이 사보고 판매도 해보니까 만족도 높았던 가방들은 아무래도 제가 데일리백으로 활용하기 좋았던 가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가방도 뭐 살펴보셔도 좋지만 좋아하시는 그런 무드와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잘 맞는 가방을 또 만족도 높은 가방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.